요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이뻤대. 또랑또랑한 눈 너무 귀엽죠? 에이, 똥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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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구독자 팬이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아니, 오늘의 눈을 이렇게 인사하네. 안 물어요? 네, 똑똑하네, 똑띠네. 귀 안에 튀어나온 흰 털이 있으면 똑똑한 거래요. 어, 왜 똥 쌌어, 아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에 있던 아이라서 바로 물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너무 얌전하죠? 따뜻하지요? 이렇게 마른 아이는 처음 만져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모르겠네. 똥쟁이. 아, 귀여워. 초등학교에 있었던 거죠? 꼬리 이뻐. 꼬리 이쁜데 똥꼬.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아니 진짜 목욕 시켜보면 알아. 이 아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털로 가려져서 잘 몰랐는데 만져보니 다 뼈밖에 없었어요. 많이 있네. 너무 말랐어. 그래도 씻기고 나니 한결 좋아진 양이. 발톱 정리해야겠지? 얘 진짜 이쁘게 생겼어. 털이 조금 길어. 너 케어 받을 줄 아는 양이구나. 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너 야생양이 맞냐고. 왜 이렇게 착해? 너무 얌전해서 불안했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혹시 몰라서 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캣맘 분께서 야간 할증이 이 시간대는 없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시간이 넘어서 할증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14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자. 갈래. 아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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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그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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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 고급 취미다. 고급 취미.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고급 취미라고 생각해야지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사치를 부리는 중이다. 애들 가방 살 때 나는 고양이 사치를 부리는 중이다. 길바닥에 돈 뿌리고 다닌다. 그 대신 새 생명은 살린다. 아이가 긴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몇 가지 기초 검사도 하고 두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두 달 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귀는 깨끗했어요. 체온에도 이상은 없었는데요. 전염병인 범백이 있는지 확인도 했어요. 다행히 범백은 없었어요. 아이가 너무 말라서 영양제로 피하 주사를 맞기로 했어요. 너무 얌전히 착하게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뻤대. 잘했어. 주사를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도착했어요. 이대로 온 친구냐? 이런 나를 용서해 주겠니? 집에 도착해서 다행히 밥이랑 물도 잘 먹더라고요. 다행히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저를 너무 잘 따랐어요. 제 손길을 너무 좋아하는 개냥이더라고요. 손길이 좋았는지 골골송 부르는 아이. 어디가? 이렇게 저랑 아이컨택 하면서 대답도 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살아났어?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지 계속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요. 또봉이가 낯선 고양이를 정말 안 좋아해요. 우리 집에 왜 왔어? 지켜보고 있다냐? 크리미는 워낙 성격이 좋아서 애기가 있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응? 안녕? 외로웠는데 잘 지내보자. 이제 슬슬 또봉이가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너무 말라서 자주 급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밥도 아닌데 탐내는 하나. 어? 어? 먹는 네가 애기 거 뺏어 먹고서 사지르면 어떻게 하나? 진짜 애기 거야. 안녕하세요. 이 아이는 잠깐 격리시키면 같이 자자고 목청껏 울어대더라고요. 이거 봐봐. 얼마나 애들이 당황스러워해. 이렇게 무서운 양이들이 있는데 같이 잘 수 있겠어? 아, 혼자 못 있니? 요 아이 엄마가 하나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계속 하나한테 치근덕거리는 것 같았어요. 고민 중이야 하나야? 하악 할까 말까?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하악 이 정도는 약하다 하나야, 그치? 아니, 뭔가 치근해서. 떨어지지 않게 있어. 이 조그만 아인데? 그래도 나는 싫어. 너가 무서울 법한 아이가 아니란다. 우리 흥이한테 미안해 죽겠어. 어떻게 생각해, 흥이? 불쌍하긴 한데 그만 좀 데리고 오면 안 될까? 아이들이 이 아이가 많이 약한 걸 아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괴롭히진 않더라고요. 내가 엄마 닮았어? 아까 화내서 미안. 내가 나빠져서 사과만 했으니까 간다. 설사약을 먹였더니 설사가 잡히고 이젠 변비가 걸린 아이. 봤어? 덮어야지. 연서가 왜 똥스키? 어 똥스키. 어 똥스키. 이 아이는 외로운지 항상 침대에서 저랑 같이 자려고 했어요. 아까 요 아이 입양 보냅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영상 하단에 땡스 버튼이 있어요. 후원받은 금액은 구조에 적극적으로 쓰이겠습니다. 큰 힘이 되어주세요.